안녕하세요. 번영로 TV입니다. 네, 오늘은요, 사회부장님, 전민일보에 계신 사회부장님 모시고, 전라북도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 세대가 유튜브 쪽이니까 네. 이쪽에 관심도 많이 가고,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 또 나가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시사에 좀 밝아지시고 또 재미를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소개 글 보니까 이렇게 비채움이라는 단어가 여기 적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뭐 강의도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강의를 할때 비채움 강사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제가 좀 나이가 이제 좀 들다 보니까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거의 숨이 목까지 찬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몸이 힘들다 보니까 그 숨을 가득 끌어안고만 있으려다 보니까 더 이상 들어갈 수가, 목까지 숨이 찬다, 턱에 찬다 얘기를 하는데, 그때 잠시 쉬어서 긴 한숨을 내쉬면 다시 맑은 공기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살면서도 움켜쥐고 가지려고만 하는 것보다는 맞습니다. 손을 가진 걸 내려놓을 때 네. 다시 새로운 걸좀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비움과 채움이란 뜻에서 비채움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동안 저도 많은 사례들이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정말 내려놓지 못해 가지고 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많은 부담들 내려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이 전주 종합 경기장 개발 논란에 대한 겁니다. 사실 종종 들립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되고 있다, 어떤 말이 되고 있다, 좀 잊혀질 만하면 뉴스에 나오고요. 또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시민들의 이 애틋한 정서를 담고 있다는데, 어떻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종합경기장, 전주종합경기장은 특성이 국비로 지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963년도에 44회 전국체전을 전주시가 유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경기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이 그래도 전주에서 이런 큰 행사, 전국적인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십시일반으로 모금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전주 시민들이 모금을 해서 도민들이 와, 아, 전체가 참여를 도민들이 해서. 네. 그때 뭐 에피소드 같은 경우 보면은 각 지마다 50원을 낸 경우도 있고, 뭐 쌀가게 같은 경우는 뭐 600만 원을 내기도 하고, 그런 정말 코 묻은 돈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피땀이 어린 그런 돈으로 모아진 경기장이기 때문에 전국에는 어떤 경기장보다 도민들의 애환이 좀 깃들어져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일단 있겠습니다. 그게 배경으로 저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포인트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종합 경기장 개발 계획 수립이 되게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 과정이 전체적인 어떤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은 2005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단 행정에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게 그때인데, 뭐든지 만들어지면 노후가 되고 그걸 새롭게 개발하는 건 인지상정이긴 하지만,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는 그 시장이 바뀌면서 계속적으로 개발 계획이 바뀌는 그런 좀 특성을 보였습니다. 전주 시장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하겠다, 뭐또 바뀌고 막 이런 그렇죠, 것들이 그렇죠. 있었군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 2004년도에 당시 김원주 시장이었죠. 이때 전주가 좀 커지고 전라북도가 커지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회의를 좀 유치를 할수 있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을 해야 된다. 그런데 회의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컨벤션이 좀 필요하다, 아,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컨벤션이 필요하면 숙박을 해야 되니까 호텔이 필요한데 없다. 그러면 그 맞아요. 마땅한 부지가 어디가 있을까? 그런데 63년도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노후화가 되고 체육 기능은 좀 상실한 종합경기장 부지가 가장 적합하겠다, 그런 계획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컨벤션 복합시설지구로 지정을 해서 용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2005년도에 당시 강현욱 도지사한테, 우리가 이런 컨벤션을 질 테니까, 그때는 도 소유였기 때문에 도가 우리한테 사용권이나 소유권을 좀 넘겨달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러면 이 대체 시설을 좀 만들어라, 야구장, 경기장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조건으로 해서 그럼 너네가 사용을 해봐라, 이렇게 주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뭔가 지금 시작이 될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나네요.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컨벤션 같은 경우 뭐 광주도 그렇고 전국에 10개가 넘게 있었어요. 근데 수익이 나질 않으니까 정부에서는 무작정 컨벤션만 좀 짓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마땅한 재원 마련 대책도 없었고 그래서 흐지부지돈 좀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됐었죠. 네. 수익화로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으니까 약간 더 보류가 되고 좀 흐지부지 됐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2010년도에 이제 시장이 송화진 시장으로 또 바뀝니다. 네. 송화진 시장도 이것을 받긴 했는데 예, 예. 대체 시설도 만들어야 되겠고 컨벤션도 만들어야 되겠고 어떻게 방법을 해볼까 네, 네. 시작을 하다가 대형 쇼핑몰을 한번 유치를 해서 네. 그 사업자로 하여금 이런 시설들을 만들 수 있게끔 해보자. 아. 그게 이제 행정용어로 기부대 양여라고 표현을 네, 하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땅을 줄 테니까 그걸 받고 니네가 시설을 만들어 기부를 해줘라. 네, 이제 네. 기부대 양여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수익을 알아서 전문가들이니까 내고 그 수익을 바탕으로 또 지역에 좀 환원될 수 있는 시스템을 그렇죠. 만들면서 들어와라. 그런 게 되는군요. 했죠.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민간 사업자가 다 이렇게 참여를 하려는 사업자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좀 워낙 사이즈나 부담감이 될 그렇죠. 수 있죠. 워낙 예. 크니까. 그다음에 약간 변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경영장 전체를 넘겨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컨벤션이나 호텔은 우리 시비로 할 테니까 네. 야구장과 종합경기장을 옮기는 부분은 너네가 좀 해라. 그래서 전체 부지에서 52%만 민간 사업자한테 주고 네. 나머지 40%는 우리가 개발을 하겠다. 예.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는 롯데건설이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네네. 해서 롯데, 네. 협상 대상자로 지정을 한 바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특성은 김완주 시장 당시에는 대체적으로 시 재정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다가 송화진 네. 시장 때는 민간 사업자, 민간 참여를 통해서 네네. 그 시설을 개발을 하는 네. 기부대 양형으로 바뀌었고 네. 그러다가 2014년도에 또다시 바뀝니다. 네. 김승주 시장이 네네. 당선이 되면서. 네. 여기에 쇼핑몰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도민의 땅인데 있을 수가 없다. 그렇죠. 네. 경기 침체도 말할 것도 없고 네. 애틋한 그렇죠. 애환이 담긴 시설을 무슨 대형 쇼핑이나 이런 네. 대형 재벌한테 넘길 수가 없다. 그래서 미국 센트럴 파크처럼 네. 이런 공원으로 시민공원으로 만들겠다 하면서 네. 네. 전면 백지화를 또 선언을 합니다. 네. 또 이해는 가는데 또 그 성장을 위해서는 그런 컨벤션 센터가 필요하다라는 그 이론은 또 약간 또 대안이 필요한데 그 대안은 그렇죠. 없이 그냥 또 좋은 의미만 덧붙인 것 같아요. 일단 대안은 그 종합경기장 부지에 꼭 컨벤션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지를 모색을 합니다. 또 그런 그래서 대안은 컨벤션만 있어요. 짓는다면 네네. 시세 재정상으로 충분하니까 굳이 이 종합경기장 부지를 넘기면서까지는 나는 반대를 한다. 네. 그래서 또다시 무산이 되는 그런 네. 상황이 됐었죠. 그래서 백지화가 됐다가 롯데도 이제 뭔가 좀 좋으려다가 말았네요. 그렇죠. 예. 그 와중에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소송도 진행이 되고 이거 하기로 했다가 또 왜 백지화 시켰냐 해서 그렇죠. 소송까지도 좀 있었군요. 예, 예. 네. 아,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이번에 네. 전주시가 발표를 했죠. 17일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발표한 그 개발 계획에 대해서 또 이슈가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궁금해요. 이제는 또 어떻게 가는지 궁금합니다. 네,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드디어 이제 딱 결정을 한 게 개발을 하겠다. 어떤 식으로? 쇼핑 시설은 아니지만 상업 시설을 집어넣고 네네. 그 대신에 컨벤션과 호텔을 짓도록 하고 나머지 대체 시설, 그러니까 야구장과 종합경기장은 월드컵 쪽으로 이전하는 그러니까 재정 방식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전 두 시장의 것을 합쳐서, 복합했다는 네.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필요한 시설들은 월드컵 경기장 쪽이나 이런 데로 좀 해서 시비로 하고 만들고, 네 만들고 그곳은 컨벤션이나 호텔은 민간 네, 사업자한테 만들도록 주고. 하겠다. 네, 네. 그런 발표를 한 게 이제 17일날 발표한 시민의 숲 1963이란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1963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 의미를 담아서 1963인데 네. 큰 틀로 보면 전체 부지 가운데서 3분의 2는 공원으로 만들겠다. 아, 그 또 그 의견은 버리진 않았네요. 그냥 그렇죠. 공원에 대한 것들은 자기 의견은 있었으니까. 그리고 3분의 네. 1은 민간 사업자한테 넘겨가지고 거기에 컨벤션도 짓게 하고 호텔도 짓게 하고 백화점도 짓도록 네. 하겠다. 네. 이제 큰 틀은 그겁니다. 아, 그 이제 좀 알겠네요. 네, 말씀해 주시니까 공원도 지으면서 한쪽에다가 이렇게도 하겠다라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두 마리 토끼를 네. 잡겠다는 그런 계획이긴 네. 네. 하죠.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보면 네네. 그 숲은 뭐 정원 예술 놀이 뭐 이렇게 네 가지 숲으로 꾸미고 네네. 나머지는 이제 롯데 쇼핑이죠. 롯데가 이제 같은 롯데 계열사긴 한데 네네. 그쪽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협약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었다. 결국 롯데밖에 안 된다. 롯데한테 일단 부지를 3분의 1의 부지를 양여가 아닌 그러니까 네. 양여는 소유권을 주는 건데 아, 네. 장기 임대로 아 장기 임대로 네. 50년간 그것도 네. 무상으로 네, 50년간 네. 부지를 주는 대신에 컨벤션하고 호텔은 너네가 지어라 네, 네. 그런 형태로 발표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런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바뀔 수도 있나요? 지금 이건 이제 우선 협상이기 때문에 아, 네, 네, 네. 예, 바뀔 수도 있죠. 네. 지금 계획이고 조건도 앞으로, 바뀔 수 있고 그렇죠. 네. 의회 승인도 얻어야 되고 또 중앙투자심사 200억 이상이면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예, 예. 근데 이 사업만 해도 거의 2천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네, 네. 일단 그 와중에 좀 변동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이렇게 이슈가 또 되는 게 결국에는 김승수 시장의 입장이 번복된 그렇죠. 거라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그렇죠. 대부분 뭐 저도 출입기자이기도 하고 기자도 그렇고 관심 있는 네. 정치권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왜 갑자기 특히나 지난해만 해도 종합경기장은 그대로 존치를 하겠다. 네. 우리 유산이기 때문에 예. 그 안에 각종 시설물들 뭐 문화 예술 그런 시설 종합경기장 건물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훼손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얼마 전까지 얘기를 네. 했는데 갑작스럽게 절대 상업시설 안 된다고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다가 네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저 궁금합니다. 그렇죠. 네. 이 뒷부분을 이제 후속으로 해서 계속 취재를 하려고 하고 뭐 알아보려고는 하는데 네네. 일단은 전북도와 좀 불편한 관계를 훼손을 하겠다. 왜냐하면 도화시가 불편한 관계를 가면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 네네. 이런 큰 틀 하나가 있고 아, 맞네요. 네. 그 대기업인 롯데와 그 협상에 따른 이런 뭐 이미지 실추랄지 아니면은 행재정적인 손실이 된다.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 예. 이제 뒤에 뭐 저쪽에 대규모 타워를 짓는 뭐 또 하나 아, 사업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신시가지 쪽에 도청 쪽에 예, 뭐 이쪽과 있죠? 또 연계된 네. 것이 아닌지 또 혹자들은 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네. 차기 또 선거를 또 의식한 뭔가 있지 않은가라는 네. 게 설로만 도는 네. 그런 상황인데 추측성 어떤 예, 예. 설이 그런 것들은 있다. 네. 아직은 그쪽이 폭스 맞추기보다는 일단 개발한 데 초점을 맞추는 네, 게 현재로서는 네, 그렇죠. 일단은 뭐 현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게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 이게 더 이슈지 뭐 그렇죠. 왜 이걸 갑자기 입장을 바꿨는지는 뭐 두 번째도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더라도 이 상인들이나 뭐 시민 단체들의 반발 분명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긴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또 반발을 또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또 역사와 전통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그런 반발에 대해서는 또 어떤 그러니까 일단 뭐 뉴욕의 센트럴파크 하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도심 한복판에 그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맑은 공기를 쐴 수가 있고 네. 이런 걸로 간다 했다가 네. 갑자기 네. 여기에서 왜 이걸로 바뀌냐 그러면서 네네네. 이제 즉각적으로 상인들이나 시민단체 반발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날 17일 발표하는 날 그 바로 30분 뒤에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가지고 이 교회 들어서면 일단은 상인들이 죽는다. 네. 여기에서 얘기를 할 부분이 지금 서진동 롯데백화점이 네. 이전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신축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런데 이제 규모를 보면 여기는 9층으로 그러니까 부지 면적은 좁으면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인데 아, 네. 경기장 쪽은 옆으로 퍼지면서 층수는 네. 낮지만 네. 지금 현재 약 두 배 가까이 규모는 커집니다. 아, 땅은 더 커지고 예, 넓게 차지하고 높이는 높지 않지만 높이는, 네. 전체 백화점 시설 규모를 보면 약 한 두 배가량 되는데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은 주장을 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롯데 백화점도 상당히 큰데 이거보다 더 큰 걸로 지어지게 되면 네. 2천 개 정도에 가까운 점포가 문을 닫게 된다. 네. 그러면 점포당 한 3명 내지 4명 실직을 하게 된다. 네, 네, 네. 그럼 지역 경제 위축은 이건 말할 수도 없다. 아, 이제 네. 주장을 하는 게 그거고 네, 네. 또 여기에 지금 한 6천억 가량 자기들이 이제 추측을 해보면 종합경기장이 그 정도 재산 가치가 되는데 네. 이걸 대기업한테 주는 것은 전주 시민의당을 버리는 거 아니냐라고 네. 이런 반발을 하고 있기도 하고 네. 또 뭐 정치권에서는 아, 이것은 분명한 시민들에 대한 배임 행위이기도 하고 신뢰를 깨버리는 거다 네. 해서 뭐 향후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는 네. 그런 쪽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네.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계속 나오는군요. 그렇죠. 네. 거기가 이제 뭐 롯데가 들어와서 뭔가 시설이 되면은 그 안에
육주를 하는 사람들 그 안에서도 뭔가 또 생태계가 형성이 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긴 하죠.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균형적인 시각들이 존재하나요? 지금 생태계라기보다 일단은 시민과 네. 수익시설 그러니까 상업시설 두 개 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상업시설은 롯데백화점만 들어가기 때문에 네. 롯데백화점과 영화관 이게 그들 이전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나머지 수분 시민한테 돌려주는 거고 네. 이 자그마한 부지를 제공을 함으로써 우리가 필요한 컨벤션 호텔을 짓는다. 아, 네. 이런 것들 양축이 지금 이제 논리의 기본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다른 뭐 부차적인 다른 뭐 수익 관련된 그런 생태계가 존재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은 현재로 아, 그 안에서 그러니까 뭐 매장이 열리듯이 이런 것들은 좀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대로 그냥 롯데백화점만 이전한다. 아 그냥 롯데백화점이 네. 아 그렇구나. 그렇게 네. 가는 걸로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향후 진행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법적인 대응하는 부분이 이제 송아진 지사 쪽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네. 그때 일단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행정이 가지고 있는 공공의 시설물이나 부지나 재산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만이 가능하거든요. 예예. 매각을 한다거나 따로 또 이제 받아들인다거나 새로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가계 기록부나 같을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시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기부대 양해라는 것이 일정 부지를 양해를 한다. 즉 판다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되니까 또 중앙에 또 유권회사까지 했어요. 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방의회에 꼭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게 있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롯데와 협약을 진행을 해버린 거죠. 아, 예전에. 네. 네. 진행을 하겠다. 이걸 시민단체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 이 절차 자체가 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사 고발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은 그런 절차가 무시됐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해야 된다. 이게 네. 큰 축이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가 공청회를 하지 않았다. 시민들의 의견을 좀 모아야 되는데 네. 일방적으로 시가 단독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네. 특히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이런 시민 공청회 여론 수렴 없는 이런 것들은 백지화시켜야 된다. 네. 당 차원에서 지금 대응을 하겠다. 예.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상인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이고 대부분의 사람들 우려하는 게 그렇다면 롯데백화점만 이전을 한다면은 지역경제 상권이 좀 죽는 부분은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데 네. 그러면 지금 이전하고 난 저 롯데백화점 건물은 뭐가 들어설까? 네. 만약에 이게 또 다른 쇼핑몰이 생긴다면 네. 두 개가 되는 거 아니냐. 우려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아, 이거에 대한 뭐 기자회견 때 질문도 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저게 롯데 시 입장은 그렇거든요. 예. 롯데백화점 롯데 측에 저건 유통시설 판매시설로는 쓰지 않도록 협상해서 유도를 하겠다. 네, 뭐 창고형 창고 같은 걸로. 예, 뭐 네. 대형 쇼핑몰이나 이런 네, 것은 네, 네, 네. 하지 않도록 유도를 하겠다. 근데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또. 그리고 이제 뭐 그 서인근 의원 저기 시의원 같은 경우 얘기를 한 게.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그때가 지나면 그걸 바꿔가지고 수익을 네. 했던 게 이제까지 롯데 행태였다. 그렇죠. 그런 사례들이 좀 있다고 그렇죠. 저도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것도 지금은 그렇지만 지났을 때 저것을 매각을 한 뒤에 그러니까 롯데가 다른 데 매각을 하고 다른 인수자가 또 쇼핑몰을 한다면 어떻게 막을 거냐. 네. 이건 롯데하고는 관계가 없어지는 또 다른 이유가 되기 때문에 네. 그 세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큰 틀로 보면 법적인 부분은 그때 이제 배임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네. 그거에 대한 이제 소송이 직접적으로 진행이 될지는 아직은 좀 불투명하긴 해요. 네네. 그런데 그 소송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이 사업 이 진행 자체에 좀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 네. 하나 그 대형 쇼핑몰에 다시 들어오는 부분은 시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정 지역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형태로 개발을 하거나 어떤 식으로 유지를 하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있는데 시 입장에서는 거기에는 그 대형 쇼핑몰 같은 유통시설은 들어오지 못하게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아, 예. 그러니까 업종 제한을 하는 거죠. 네, 네, 쇼핑몰 네. 같은 건 들어올 수 없게끔 그걸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네. 현재 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 추진을 한다면 그 부분이 약간은 네.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라고 네. 좀 보여질 수가 있어서 앞으로 좀 험로가 예상이 되긴 합니다. 네. 상당히 많은 게 얽혀 있었고 뭐 굵직굵직한 것들이 뭐 이렇게 진행돼 오면서 계속 이슈가 되고 앞으로도 해결하려면은 그렇죠.
네. 넘어야 될 산이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네요. 그러면 언제쯤 이게 윤곽이 좀 잡힐까요? 어떻게 하겠다라고 딱 그러니까요. 도장 찍는 시점이 언젠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표를 아, 네. 한 게. 네네. 근데 지금 보면 일단 시의회에서도 일정 부분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다. 왜냐하면 네. 그 배임은 우리의 의견을 묻지 않고 그때 협약을 체결했던 것부터 네네. 그리고 이 정도의 땅을 그 일단 대기업 그것도 또 한쪽에 나오는 게 롯데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이게 한국 기업이냐 네, 그렇죠. 그 얘기도 일본 기업이냐 나오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또 시민들의 뜻을 또 거슬 수가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진행되는 부분 이 공제심 관리 네. 변경안에 대해서 얼마나 또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줄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딱 부러지고 어떻게 얘기하기는 그런데. 그러면 또 이슈가 이제 됐다가 또 수그러들었다가 또 이슈가 됐다가 하면서 그렇죠. 뭔가 이렇게 진행이 되겠군요. 계속. 또 어떻게 되면 뭐 이건 섣부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시장이 또 바뀔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또 시장이 바뀌면은 항상 새로운 시장님은 그게 숙제겠네요. 그렇죠. 이거 아 어떻게 버리기도 뭐하고 덮기도 뭐하고 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은. 이제 절반 남았으니까 또 가면 입장이 네. 또 바뀔 수도 있는데 네. 일단은 좀 이렇게 구체화해서 재정적인 부분이나 또 시가 재정을 어떻게 하겠고 네. 이렇게 구체화된 것은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는 많이 좀, 네, 좀 더 진척된 거기 때문에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안이든 계속 다각도로 고민해보고 좀 시도해보면서 발전돼서 가장 최선의 선택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렇게 그런 게 또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요. 간단하게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전민일보의 이 사회부장님 모시고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 이야기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정보들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뭐 좀 부족했거나 저희가 좀 더 지나쳤거나 하는 표현들이 있다면은 이 자유스러운 우리 언론을 좀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도 또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 또 많이 가지고 와주실 예, 거로 예. 저희가 알고 있고요. 계속 애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끝으로 한번 인사해 주시고요. 어떤 예. 첫 소감이라도 한마디 또. 예, 번영로가 그 생활정보지로 해서 전라북도에 최초의 탄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시민들과 가장 밀착이 된 또 시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들을 해온 그런 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번영로TV에서는 그 멀리 있는 중앙의 정치권이랄지 그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체감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또 도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네. 또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이런 부분들은 전달을 할 수가 있고 또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